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승일입니다. 2023 캠핑 앤 피크닉 페어에 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것은 캠핑 캐러반인데 경차가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미니 트레일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이신 김세훈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프마스의 김세훈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대한민국의 최강 미니 카라반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조 업체입니다. 2012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캠핑 트레일러를 제작한 업체입니다. 예, 보시는 제품은 미니 카라반 M2라고 합니다. 이제 M2의 푼타라고 하고요. 푼타는 이태리어로 신이라고 합니다. 미니 카라반 중에 최강이라고 해서 푼타라고 지었고요. 가스레인지랑 가스 설비까지 다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해치백 스타일로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캠핑 트레일러입니다. 스윙 테이블도 이렇게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으시고 다리 접어서 안에 넣으시면 되시고요. 휀다하고 미등 사이에 이제 올려놓으시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내 공간이 이렇게 197cm, 폭은 150cm. 저 중학교 2학년 딸내미하고 실제로 지금 셋이서 다니고 있는 실전 모델입니다. 에어컨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울림통이 굉장히 좋아서 스피커 음악 들으면 정말 좋고요. 영화 한번 보시면 나오기가 싫을 정도로. 문은 이제 이렇게 방충망 문이 있기 때문에 맞바람으로 여름에 에어컨 없이도 굉장히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고 밖에서 문을 못 열게 안전장치가 또 다 되어 있고요. 음악 소리가 안에 굉장히 크죠. 근데 문을 닫으면 반대쪽에 창문이 열려 있긴 한데 조용히 자고 싶은데 옆에 텐트 막 뛰어다니고 응애응애 울고 하면은 강직이상하게 되죠. 방음 처리가 다 잘 돼요. 예, 11시건 12시건 안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사운드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사운드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270도 어닝 호주 제품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툴레 스웨덴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리가 없어도 서 있고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그냥 다리 안 세우셔도 되고 바람이 많이 분다 하시면 여기 다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세우시고 이렇게 지지해 놓으시면 됩니다. 옆부분에 보시면은 80도까지 이렇게 열릴 수 있는 창문이 있고요. 모기장 창문이랑 암막 커튼 이렇게 내려 쓸 수 있고 재밌는 부분은 화장실 텐트까지 이제 달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펼치시면은 이렇게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하늘 보시면서 샤워를 하실 수도 있고 비가 온다 하면은 요 지붕이 있어요. 보시면은 카약이라든지 서핑보드, 자전거 이렇게 올려놓고 다니시면서 편하게 레포츠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닝 세트까지 전부 다 해서 1540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미니 카라반 에어라고 하고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큰 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문이 신형 문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창문도 좀 더 커졌고요. 블라인딩 처리가 그리고 이제 그 선풍기도 달아들었고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스러운 펜다 특징이죠. 뒤에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모양이 이쁘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워낙 채 가볍기 때문에 산이 많고 언덕이 많고 과다하게 둔턱 많고 좁은 걸로 지하도로 지하주차장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든지 끌고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 지리적 환경을 극복한 미니 카라반입니다. 대형 카라반을 쓰시거나 루프탑 텐트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들이 야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갈 데가 없어 이거 아니면 못 가 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끌고 다니는 차량은 어느 정도 이상이래? 어제 그저께 출고하신 분도 경찰 A로 출고하셨고요. 요 에어 같은 경우는 모닝으로도 가능하세요. 에어 등급 이상은 이제 다 경찰 A로도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대한민국 원조 캠핑 트레일러입니다. 2012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캠핑 트레일러를 개발한 모델 P4고요. P4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공차 중량은 처음에는 690이었는데 지금은 550으로 140kg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매끌매끌한 이 광택이 10년이 지나도 변색이 되지 않고요. 리벳 하나 없이 깔끔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한번 당기고 반대쪽 한 번만 당겨주면 설치가 끝나는 두 번 열기 때문에 투폴딩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 폴대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당겨주기만 하면 되는 아름다운 차체를 가지고 있고요. 최대 9명까지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침대로 변환이 되거든요. 요 소파는 들쳐내면 밑에 수납 공간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D자로 큼직하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뒷면에는 또 물통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철가방 같지 않고 고급 세단 같은 느낌이 난다. 모든 옵션 다 포함해서
매트리스 위에 루프스킨 주행컵 어닝 세트까지 모두 다 해가지고 1,570만 원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이 공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잘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장점은 집에서 사용하는 차에다가 달고 가도 캠핑카가 되는 것이고 대형 캠핑카는 그 차가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거, 그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많이 좀 와닿긴 하네요.